안녕하세요. 오늘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LA에서 발표한 건데 폴스타가 2025년부터 우리나라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부산 공장에서 폴스타4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폴스타4라는 자동차는요, 크기는 한 산타페만 하고요. 실내 공간은 더 넓고요. 휠베이스가 아주 긴 그런 차예요. SUV 같은 형태의 뭔가 CUV 그런 형태의 차량인데 이미 중국에서 모터쇼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아직 알려진 지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다음 주 정도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폴스타4는 2014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국내에 폴스타2만 들어와 있는데 폴스타3가 아마 내년 초 예정인데 아직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서 잘 모르겠고 폴스타4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아무튼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 폴스타4가 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폴스타2, 3, 4가 다 우리나라에 굴러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폴스타4를 우리나라 부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기대되는 게 있죠. 그러면 수입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랴부랴 뭐 미국에 있는 폴스타 관계자 이런 현지에 가 있는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격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현재까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항저우의 공장이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을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출시하는 폴스타4의 초기 모델에는 다 CATL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산에서 생산하는 2025년부터 생산하는 물량에는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SK온 배터리 집어넣고 부산에 우리나라 인력이 인건비를 감당을 하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오는 거하고 별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폴스타4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발표된 계획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닛산 자동차들 이 미국으로 수출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진 않고 한국에 판매도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가격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 그냥 비슷비슷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BMW라든가 벤츠 같은 차들 우리나라에서 왜 생산하지 않지?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왔었고 특히나 전기차는 우리나라에 SK, LG 뭐 이런 배터리 회사들 세계 탑티어의 배터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부품 조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왜 생산 안 하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렇게 폴스타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폴스타3도 뭐 덴마크까지 가서 시승을 하고 와서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이런 전기차들 라인업이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보조금과 단가에 싸움이 더 거세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얼리어답터들이 구입하는 전기차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일반 소비자들이 널리 구입해야 될 타이밍이 된 건데 약간 주춤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르노코리아 자동차 부산 공장에서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생산을 시작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어서 갑자기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의 소식을 계속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